근접성의 법칙, 이게 뭡니까? 네, 이게 가장 연애의 기본적인 거거든요. 네. 자주 봐야 돼요. 다 아시죠? 아, 그 주위를 네. 늘. 그럼요. 가깝게. 이게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가 쳐다보려고만 해. 근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. 아, 익숙해져야죠. 그럼요. 그 미국의 사회학자 보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. 큐피트는 화살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날아가지는 못한다. 네. 그 가까이서 사람 가까이에서 항상 자주 눈에 띄고 자주 보이는. 예. 좋아, 두 번째 기술. 운동 효과의 법칙. 이게 뭐야? 요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예요. 이게 그 스페인에 가면 사랑을 하려거든 투우장에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. 투우장에서. 네. 왜 우리도 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예, 예, 예. 나 미혼 남녀 부둥켜안고 부둥켜안고 이런 거 있잖아요. 흥분돼 있으니까. 사람이 이게 함성과 흥분이 공존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요. 그래, 야구장에 진짜 많이 가잖아. 놀이기구도 많이 들어가잖아.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죠. 놀이기구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깝게 활동을 같이 하면 심리적인 저항감이 떨어져요. 본능이 좀. 아, 그렇죠. 남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죠. 운동하고 나면 안 좋은 감정 다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. 맞아. 의학적으로 봐도 이제 운동을 하면은 가슴이 막 뛰고 얼굴이 약간 빨개지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 같이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막 숨 참을 수 많이 네. 운동하고 나서 숨 차지 마 그냥 살짝 해 운동. 자,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여행 이야기의 법칙. 이게 뭐예요? 뭔가요?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했던 커플들보다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토킹을 했던 그런 커플들이 매칭률이 훨씬 높았어요. 연결될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 거야. 아무래도 여행 얘기를 하면 설레게 되잖아요. 거기 얘기 하게 되고. 만나자마자 아, 같이 제주도 가는 게 어때요? 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? 야. 1박 2일. 1박 2일로? 1박 2일이로. 이상하게 못 봐. 제주도 가요. 부산 가요. 마카오 가요. 마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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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박 3일. 근데 결국 안 좋고.